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을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아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본문 3절에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기억하면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엔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보면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첫째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렸어요. 그리고 새 안식일에 안식일 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받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성경을 풀어 증명을 했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랬더니 거기에서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어요. 이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 하면은 바울에게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구원에 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의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때가 되매 이 사람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되 언제 택하셨느냐 하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이 시간 말씀 들으러 또한 주의를 지키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입을 꽉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8절에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자세히 지난 시간에 상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사도 바울이 쓸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친히 서로 사랑하였기 때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구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가정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사랑하니까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약혼해가지고 파혼하려고 했어요. 왜냐? 계산해보니까 이 사람하고 살다가는 오손도손 살기는 글렀더라고. 친구도 많지 모임도 많지. 남성합창단 일주일에 꼭 한 번은 가야지 가지 않으면 죽어. 아 그러니 가만 생각하면 제가 오손도손 살기는 글렀어. 그래서 어느 날 만나가지고 파혼합시다 그랬더니 어린이 장난인 줄 아느냐고 하고서 따귀를 탁 갈기는데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속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살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단하다니요. 그때 주일도 안 지키는 가운데 있었지만 어린 시절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똑같아. 내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박 터지게 싸웠어. 박 터지게. 그런데 80년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남편에게 야단을 치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남편 사랑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혼합시다 하면 말이에요. 우리 남편을 그냥 쳐서 막 죽일 것만 같아. 그래서 참은 거예요. 달리 참은 게 아니라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요? 못해요. 우리 인간은 못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86년 4월 8일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야단을 치셔서, 근데 그때에 용서할 수 없다 하셨지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인간이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인간이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애원했거든요. 근데 세상 속에 있으면 가장 귀한 건 두 개를 빼앗아 가신대요. 이건 하나님 음성이거든요. 응? 근데 지금까지 살려주셨잖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응? 근데 만약에 제가 이혼하고 그랬으면 말이에요,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응? 저는 하나님께서 막 성령을 막 부어주시니까, 아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이 말씀, 성경 말씀, 말씀으로 증거하라, 말씀으로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하라. 아 근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방구석에서 하나님 말씀만 읽은 거야. 그냥 우리 애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자기 방에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어? 그래가지고 내가 성령 막 충만하니까 가서 또 막 안수해줘도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서울대학, 이화대학 다 인류대학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 하나님께서 물론 붙여주마 하면서 그렇게 역사하셔서요. 어? 만약에 제가 이혼했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셨지만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오래 들으니까 제가 좀 피곤해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남편이 도와주지 않냐면, 저 인간이 왜 나를 안 도와줘? 아 이래지는 거야. 응? 그런 마음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오래 들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한다니까. 여러분 내 나이가 들면요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희생적인,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압니까? 어? 남편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구원받을지, 아내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구원받을지 그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요한 사도가 증거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리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래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은 살인하는 자래요. 그래서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보면은 사망에 가 있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면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보면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몰라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래. 율법에 외치기는 있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지자들 외친 말씀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야.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 것도 사랑이야.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서 형제를 구해주는 것도 사랑이야. 그냥 가장 큰 사랑은 뭐냐 하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해요. 눈봉사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안중에 일어나서 뛰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말해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할 것 없이 다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야일의 딸은 죽었으나 살려주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으나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도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행하신 것은 단지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 믿고 믿습니다.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영원 구원하는 데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짐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래요. 믿음이 형편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져야 산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대요. 누가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 쓰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그냥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얌체처럼 말씀만 들었잖아. 예수님 말씀만 들었잖아요. 어? 마르다는 막 주님 영접하였기 때문에 일을 많아서 막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우선 은혜를 받아야지. 듣는 것이 일인 게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일인 줄 믿습니다. 듣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 구원하는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석가, 바알, 아스더로, 그모스, 밀곰, 몰록 등등 이런 헛된 것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말이야 석가모니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근데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대요. 스님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요. 성철 스님이란 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근데 기록을 냈더라고, 기록을.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다. 나도 지옥 간다. 그 이유가 뭐냐? 남녀 큰 무리를 헛된 진리로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헛된 진리를 쫓아가? 참 어리석기가 한량 없어요. 인터넷에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사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는 게 우리의 육체와 똑같아요. 내가 내 영혼이 말하는 것을 봤는데 나는 육체가 빈 껍데기더라고. 영혼이 말하는데 꼭 육체가 말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영혼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 예수님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흙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무덤 속에서 일어난대요. 이것은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육체의 죽은 자에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다. 육체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돼. 주의 종들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믿어야 돼. 왜?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 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가요. 멸망의 형벌을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 소망, 재물, 돈, 명예, 권력, 학문, 이런 게 소망을 두고 살면 멸망의 형벌을 받아. 여러분, 이런 걸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이 말이에요, 거부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자기 집에 길리운 용사들이요, 길리운 자들, 싸움터에 나갈 자들이 318명이나 된대. 또한 이삭,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 보면은 그해 100배의 소출을 얻은 거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대요. 여러분, 거부가 되세요. 진짜 기왕에 살 바야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재물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게 세상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혜의 왕 중에 왕이요, 불을 들이고 사는 사람이, 이와 같이 불을 들인 사람이 없어. 은이 돌멩이 같이 많았대. 여러분, 얼마나 불을 들이고 살았는지 그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이 생각상 것 모든 것이 불토와 같이, 자기가 불토와 같이 여겼대요. 여러분, 이 세상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승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죽는 날이, 우리 각자 죽는 날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1대1 관계예요. 어느 누구 믿음이 좋다고 해서 붙잡고 갈 수가 없어. 여러분, 각 개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금방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장성한 나무가 되어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는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근데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신 자냐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열매도 다 때가 있는 법인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림교회가 지금 33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하며 인내하였는데 열매가 적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 노아를 바라봐야 돼요. 노아는 수십 년 동안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데 7명 전도했어요. 7명 갖고 목회를 한 거요. 여러분 막둥이가 30살에 장가 갔다. 그러면 약 70년 동안. 막둥이가 한 40세에 장가 갔다. 그러면 약 60년 동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7명을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아브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쫓아갔는데 가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기다려도 자손을 안 줘.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은 하나를 주신 거야. 그리고 빨리빨리 장가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40세에 노총각이 장가를 갔어요. 아들을 쑥쑥쑥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20년 만에 쌍둥이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대. 그러니까 아브람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요셉 때도 큰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정치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번창하고 번창했다고 출애굽기 1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거짓이 없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크신 뜻, 크신 역사를 이루고자 해서 세우셨어요. 제가 죽더라도 큰 뜻은 일어나요. 그래서 또한 한편 일어났어요. 큰 뜻이. 어? 우리 성림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 제가 성림교회 담임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봉사연합회가 세워지고 세계복음화 여교육자 협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서로 원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길을 행하였던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한 후 싸움터에 나갈 자가 20세 이상 계수했더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3,550명이야. 그 중에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요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이것도요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로 들으시고 귀로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원망 불평해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는 갈렙과 요수아와 그 자손들이 들어간 거야. 이스라엘 그 어린 자녀들이 커가지고 그걸 들어간 거예요. 그 부모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왜 40년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응? 40일 동안 정탐했거든.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이렇게 죽이신다고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조심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은 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말이에요. 와, 산불이 나면 아주 대단하게 막 캘리포니아에서 막 대단하더라고. 거기다가 또 쓰나미 이렇게 싹 쓸어가지고 또 대홍수가 터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것도요 다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 일을 거울 삼자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원망이 말이에요, 멸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 범사의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꼴이 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